어머, 안녕! 반가워. 세상에. 잘 지냈어요, 대? 메리 크리스마스. 어머나, 세상에. 아, 나만 내 목소리가 안 들리나 봐. 아,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거지? 그런 거지? 아니, 목소리로 대화를 안 하니까 희한하다. 안녕, 안녕.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 저는 궁금할지 안 궁금할지 모르겠지만 한 2월까지는 정말 굉장히 행복하게도 조금 휴식 기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 안녕하세요. 나보다 손이 예쁜 분들도 계시니까 높임말을 써야겠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술 드시고 계시기도 하고, 이모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이모. 종강했고 축하해요. 입시. 입시도 2월에 퇴사세요? 아이고, 세상에, 그렇구나. 아니, 요새 저는 워낙에 제가 좋아하는 취미인 다이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말 나는 선수가 되고 말 테야. 뭐 거의 이런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연기하시는 분도 있고 고3 분들도 있고 재수생에 세상에 엄청 눈이 빠르게 지금 댓글을 읽고 있어요. 겨울방학에 필라테스 해요. 그래요. 겨울에 운동을 좀 해야 돼요. 겨울에 사실 여름에 이 아름다운 또 이렇게 팍팍 하려면 겨울부터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 말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 나만 말하고 여러분들은 글로 쓰니까 말하고 싶다. 무튼 이것도 아주 장족의 제 입장에서는 아주 장족의 발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감사하네요. 라방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하니모하니 자체를 여러분들하고 좋은 컨텐츠나 저의 어떤 그런 것들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좋은 것들도 같이 공유하고 하고 싶어서 만든 사실은 채널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나는 다이빙이 그렇게 조회수가 낮을 줄 몰랐어. 그래서 내가 다이빙 다시 갈때 그거를 좀 하니모하니로 찍을까 했더니 우리 팀들이 싫어하더라고. 그건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고. 별로 니즈 없다고. 그래서 아, 라방을 할 때가 됐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많이 했으니 이제 여러분들 아까 다이빙 얘기하다가 말았지. 다이빙을 갔다 오면서 정말 좋았던 거는 그냥 정말 해가 지고 뜨고 하는 거를 봤다는 게난 너무 좋았어. 매일매일 그거를 했다는 게 이렇게 해가 지고 뜨고 같이 갔던 나랑 너무 친한 원장님 이렇게 해 받았을 때 매일 그랬던 기억들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좀 자연으로 많이 가서 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일을 할 때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게 진짜 일이 되다 보니까 쉴 때는 좀 완전히 이렇게 벗어나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예 망망대해서 쉬지 않았겠어요? 아, 열혈사제 박경선 검사님 대사. 이런 거 시킬 줄 알았다, 내가. 뭐가 있었지? 신부님! 오늘 라방을 킨것 중에 아주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애칭을 정하고 싶어서야. 이 하니모하니라는 이 채널이 정말 가족처럼 이 채널 안에서는 좀 따뜻하게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다들 나를 꾼언니라고도 불러주고 뭐 이렇게 하니언니, 하니누나, 뭐 하니동생, 뭐 하니씨 뭐 여러 가지로 불러주시는데 나는 뭔가 애칭으로 불러주고 싶은데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을까? 불명을 받을 분들이 그거를 정해주는 게 나는 훨씬 더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물어보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하니모하니 채널의 그 구독자님들을 내가 얘기를 지칭을 할때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꿀벌들, 꿀쟁이, 꿀송이들, 꿀떡. 꿀떡? 괜찮겠어? 하모니, 하모니, 꿀단지, 꿀벌, 꿀쟁이, 꿀꿀이. 양봉 언니? 양봉 언니는 나 아니고. 우리 꿀벌님들.
꿀덩이, 꿀덩이. 허니비, 허니비, 허니비. 이렇게. 사실은 제 팬클럽 이름이 허니비즈 워너비예요. 허니비. 허니비도 좋다. 허니비 여러분. 허니버터? 허니버터? 허니비, 허니보. 되게 많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한 10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잘 적어 놨다가, 힘들어하고 좀 상의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해서 여러분들께 공지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또 라방을 킨, 사실 라방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궁금해서 사실은 킨 거야. 여러분들이 이 하니모하니 채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궁금했던 것들이 뭔지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주로 계속 했었다면은 보고 싶은 글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게스트 초대? 게스트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관리, 랜선 집들이, 고민 상담, 다이어트 식단이 많구나, 삶의 태도, 집 투어, 슬럼프 이겨낸 방법, 인생 책 추천, 하고 싶은 책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인생 책은 한 5가지 안으로 꼽혀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요거는 공유하겠습니다. 사실은 하니모하니 채널이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이 채널로 사실은 어떤 수익 목적이 아니고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 말씀드렸고, 우리가 같이 소통한 이 채널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디에 기부를 하면 참 의미 있겠다, 좋겠다, 추천을 받고 싶었어요. 유기견 보호소요. 미혼모 가정. 결식 아동. 난치병. 고아원. 다들 독립영화. 이것도 참 의미 있겠네요. 의견은 잘 받았어요. 네,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는 알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 답을 할게요. 향수요. 향수는 뭘 쓰는지 보니까 제가 사실 향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향수가 진짜 많은데, 향수 요거 좋아해요. 요거 근데 그때그때 달라서 이거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고요. 이게 지금 나와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프랑스의 그 도시 중에 향기로 되게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서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 제가 너무 아껴 쓰느라고 이만큼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이 향수는 사실은 보통 나갈 때 많이 뿌리잖아요. 근데 저는 잠자기 전에 저를 위해서 많이 뿌리는 스타일이에요. 뿌리고 이렇게 자는 거. 최애 액세서리, 저는 액세서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두 번째 반지 있죠? 이꼭두 번째 반지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두 번째 반지를 엄청 좋아했어요. 네, 나중에 제가 한번 액세서리 클로젯을 열게요. 제가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 블링블링한 걸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때의 어떤 소중한 기억들? 그런 거를 캡처해 놓는 거에는 이 액세서리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반지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련을 끝냈는데 뭔가 수련의 어떤 부분이 탁 릴리징이 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을 때또 저는 저한테 목걸이를 선물하고 꼭 저한테 의미 있는 날 저한테 선물해주는 게 액세서리예요. 그래서 저한테 액세서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쁜 거그 이상이죠, 사실. 스트레스 해소법이요. 스트레스 해소법은 아침에 운동이요. 이거는 불변입니다. 만약에 8시에 일이 있다. 그러면 6시. 10시에 일이 있다. 8시. 최소한 2시간을 잡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건 라방에서 밝히는 비밀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고 싶거든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한 번도 염색을 안 해봐가지고. 빨간색, 올라오는구나. 빨간색, 인어공주 도전? 인어공주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은 없어. 그래요? 오케이, 안 돼요. 노노노? 싫어? 싫은 사람 많네. 무튼, 빨간색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빨간색으로 연말 시상식에 나타나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원하는 걸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튼 오늘 처음 나방이었는데 렉도 걸리고 여러 가지 막 집에서 하는 나방이라 막 정신도 없었지만 다음에 뭔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메이크업도 그렇고 스킨케어 같은 거나 좀 건강하게 먹고 싶은데 좀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얘기 다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댓글을 이제 잘 보거든요. 이런 컨텐츠를 조금 하니에게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확인을 다 할게요. 그래서 컨텐츠가 어떻게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이제 8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고민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무튼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어떤 컨텐츠를 할지 새해에는 조금 더 새롭게 해서 여러분들의 니즈도 적극 반영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한 거는 2019년 마지막이에요. 2020년 1월 1일에 키스 있는 거야. 뭔지 알지? 무튼 감사합니다. 예, 많은 사랑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 채널은 제가 받은 사랑을 같이 나누고 함께 얘기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응해주시고 댓글 해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또 좋은 컨텐츠를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한 컨텐츠, 좋은 컨텐츠보다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좀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또 반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막 행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존재함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 1번, 그리고 그 거기 있는 곳에서 잘 존재하시면 돼요. 늘 건강합시다. 안녕! 다음 라마에서 또 만나요. 빠빠이!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말 마무리 잘하고.